열애설 터진 후 YG 양현석이 처음 올린 제니 관련 게시글. 뉴스 1 사진 고대현 기자 대연. 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 양현석이 자신의 SNS에 제니를 언급했다. 16일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양현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블랙핑크 제니와 관련된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새해를 뜨겁게 달군 제니와 카이의 열애 이후 양현석이 처음으로 제니를 언급한 것에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공개된 양현석의 글은 생일을 맞은 제니를 위한 축하를 담은 것이었다. 인스타그램 프라미그. 양현석은 샵 LACKPINK 샵 블랙핑크 샵 제니 샵 제니 샵 HAPPYBIRTHDAY 샵 2019116 샵 IG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제니의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제니는 지금과 똑 닮은 모습으로 새침한 표정을 짓고 있다. 양현석이 올린 제니에 관한 게시글에 팬들은 제니 언급해서 깜놀. 양현석이 열애설 터지고 공개된 곳에 처음으로 제니 언급이네. 제니 생일 축하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양현석은 YG 소속사 아티스트의 생일마다 자신의 SNS에 축하글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 미추리 8회 1000